최근에 셀트리온과 계열사인 셀트리온제약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이른바 셀트리온삼명제가 여러 호재도 있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에 붙이는 치매치료제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1월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IQO가 신청한 도네 폐질 성분의 패치형 치매치료제 이른바 부치는 치매 치료제 의약품 특허권 등재를 허가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의약품 특허권은 지난 2017년에 IQO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은 특허에 관련된 것으로 도내 폐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경피 흡수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유통 품목인 도내리온 패치에 대해서 그리고 IQO는 해외 수출 품목인 도내시부 패치에 대해서 각각 특허권을 등재한 것입니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이후 셀트리온은 IQ와 지난해 8월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12년 동안 도네리온 패치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IQ와 함께 패치형 치매치료제 글로벌 삼상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에 도네리온 패치를 출시할 계획으로 현재 약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이 지난 2020년에 인수한 일본 다케다 제약의 의약품에 대한 권리 이전 소식입니다. 지난해 다케다 이름으로 판매되던 당뇨병 치료제와 일반 의약품 등의 허가권이 셀트리온 제약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이로써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12월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18개 품목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권리를 약 3,074억 원에 인수한 지 1년여 만에 허가권 변경을 모두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양도받은 주요 품목들의 매출은 전부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지난해 실적의 반영분은 약 700억 원 규모로 분석됩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의 나쁜 소식이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분식회계 논란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이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이, 그리고 해외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는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 논란의 핵심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원료 의약품 중 유효 기간이 지난 제품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 자산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감리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3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 의약품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근거자료와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나온 악재죠.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의학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논문 내용인데요. 셀티론의 레키로나뿐만 아니라 리네제론의 리젠코브, 릴리의 반바리 비맙 등은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효과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해당 논문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19일 게재됐습니다. 이번 실험은 세포배양 기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위스콘신 메디슨대학교 수의과, 벤더빌트 대학교 의료센터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현재로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면서 자체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악재가 겹치면서 셀트리온 3형제 주가는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월 27일 장중 한때 52주 최저가까지 떨어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3일 연속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셀트리온 3형제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많은 일반 투자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여러 소문과 악재를 털고 반등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